네. 자, 지금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이 또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이런 뭐 지표 알고 이게 중요하냐? 나는 차트만 보고 하는데 난 그게 더 수익률이 좋더라.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걸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도 없으며 이런 지표 같은 것들을 또잘 체크해서 큰 흐름을 아는 게 어찌 네. 보면 긴 투자의 어떤 시계열로 보면 훨씬 더 그럼요. 중요한 거 제가 아니겠습니까? 개런티합니다. 네. 양수 겸장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본인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은 그럼요.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 뭐 차트 플레이로만 또더 수익이 좋다. 이것도 또 우리 보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한 주,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여러 지표들, 흐름들 짚어주실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죠? 이번 주말에는 완전 여름이더라고요. 굉장히 와, 너무 덥더라고요. 덥더라, 진짜. 수영장 네. 갔었잖아. 아, 가셨어요? 어디? 있어. 아, 그래요? 아, 어떻게 좋습니까, 분위기? 아니, 딸내미 때문에 간 거지. 아, 그러세요? 네. 여름이 하여튼 성큼 다가왔습니다. 매우 더웠습니다. 오늘 아침도 꽤 덥습니다. 자, 하여튼 더운 주말을 뚫고 이렇게 아침에 찾아주신 김효진 연구원님, 오늘은 좀 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아까 뉴스 3에서 전해드린 대로 FOMC 네. 한 지금 6, 7개월째 테이퍼링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마 이제 조금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 이게 그렇습니까? 좀 그냥 말을 하고 시장도 사실은 맷집이랄까요? 최근에 그렇죠. 국채 금리를 보면은 굉장히 좀 맷집들이 세지고 그러니까 잘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가격에 잘 반영하고 있는데 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이제 차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배우고 싶은 것 중에 가장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차트예요. 차트에 되게 아, 많은 것들이요. 그럼요. 실전이죠. 차트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네. 이제 저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끔 우박이 내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차트든 이제 바텀업이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의 카드를 가지고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을 이제 조금이라도 피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저는 되게 보람차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마다 나와서 이제 이번 주에 날씨가 어떠냐, 맑음이냐, 흐림이냐, 아니면은 조금 오를 수도 있지만 이번 주는 일단 몸을 좀 사려보십시다 일지 아, 그런 그 거를 3% 좀 기상캐스터예요? 그렇게 되나요? 그런 멘트를 짜서 온건 그쪽에서 아닌데 그렇게 기캐라는구만 되네요. 아나운서에서 좀더 줄여서 발랄하게 아나운서들 입고 올 기캐라 걸. 네. 그래 기캐 나도 예.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좀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네.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흐림이 되지 약간 않을까 흐림 싶습니다. 아 이번 주 사실 약간 이제 뭐 흐림입니다 경제 지표나 상황들은 사실은 괜찮아요. 뭐 그렇지 않았으면 지난주에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흐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저는 이제 경계를 놓칠 수는 없다. 라는 거를 몇 가지 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말씀드려야지 될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이 보통 이제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뭐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좋습니까? 네. 뭐 연준은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이제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이번 주 지난주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혹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분명히 FOMC는 다가오고 미국의 물가는 사상 최고치는 아니죠.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좀 금리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왜 금리가 내려가냐? 뭐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니냐라는 불안감들도 꽤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단계로는 매크로 단에서 뭔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리는 거라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이유가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번 주에 FOMC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최근에 미래를 내다보는 지표들은 경제가 위로 올라갈 건지 아래로 올라갈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차트부터 봐주시면 최근에 제가 물가는 상승했지만 금리는 하락하는 어색한 조합이다라고 네. 최근의 상황을 딱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이게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하고 금리를 쭉 그려놓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하향하는 차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물가에 대해서도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하지 지난 한 10년 동안 넓게 펼쳐보면 한 3, 40년 동안은 그렇게 긴 이야기를 저희가 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트 말미에 쭉 삐죽 올라온 거를 보시는 것처럼 네.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금리라는 것은 물가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상당 부분 좀 따라 올라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 금리는 오히려 꼬리를 보시면 좀 내려가는 네. 모습. 물가는 위로 치솟고 있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저희는 이거를 한 번은 해석하고 지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겠지만 제가 볼 때 탑다운하게는 이런 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제 GDP가 됐던 기업의 실적이 되었건 P 곱하기 Q잖아요. 네. 가격 곱하기 물량을 해야 GDP가 나오던 기업의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물가의 상승은 가격도 오르고 생산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그럼 P 곱하기 Q가 늘면 당연히 전체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은 바로 병목 현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쭉 나와서 뭐 1940년대 물가까지 이야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보던 경제 프레임으로 보면 자꾸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병목 현상 때문에 스텝이 여기저기서 꼬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두 번째 장표를 같이 봐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병목 현상이라는 건 물건 자재가 없어서 생산에도 차질이 있고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 곱하기 Q 그러니까 P가 는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총량이 그렇게 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병목 현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던 일반 인풋 가격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 양 자체는 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 P 곱하기 Q 경제가 되었던 기업의 매출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문이나 다른 좋은 데이터들에 비해서는 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금리라는 것이 양만 따라갈 수도 없고 가격만 따라갈 수도 없고요. 이 두 개를 곱한 걸 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GDP 같은 데이터들을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되게 아찔하죠.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도 꽤 많이 올라갔어야 했을 것 같지만 지금은 가격은 올라가는 데 비해서 한쪽에서는 양이 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입장에서는 가격을 보고 확 놀랐다가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양이 제대로 늘지 못하네 그럼 결과적으로 경제는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는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계산들도 최근에 금리의 하향 안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네. 두 번째 장표를 다시 띄워주시면은 그래서 주요국의 주요 이제 제조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국가들의 산업 생산 데이터를 다 뜯어봤어요. 네. 뜯어봤더니 독일, 한국, 대만, 중국 독일 정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한국, 대만,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에 수출도 잘 되고 생산도 사실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빠르게 위기를 헤쳐나온 국가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이 2022년 하반기에 전월비로 각 국가들의 산업 생산이 어느 정도 속도로 늘었는지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뭐 한국도 좋았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매달 1.5%씩. 2020년? 2020년 하반기. 네네. 예, 그래서 늘어날 정도로 산업 생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오른쪽에 되어 있는 막대기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을 제외하면은 독일과 한국의 대만의 산업 생산이 전월비 감소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월비니까 3월이 되게 좋으면은 4월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국가들 주요 제조업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들의 산업 생산이 전월비 마이너스를 동시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생산 차질 병목 현상으로 인한 생산 차질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지표에 조금씩 반영되기 네.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많이 하잖아요. 네. 최근에 물이 부족하다.
그리고 가뭄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는 우려로 생산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은 모습이어서 이 국가들 중에서도 이 생산 차질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이후에 2개월 연속이나 산업 생산 데이터가 전월비 감소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다시 금리 이야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가격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죠. 저 6월 물가도 사실 그렇게 안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Q가 제대로 늘지 못하면 금리가 바라보는 경제는 만약 경제가 막 뻗어나간다 네네. 그러면 금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똑같은 이유 때문인 거잖아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가격은 오르는데 생산이 매끄럽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오르기만 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채권 시장에서도 그런 거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금리가 하락한 데는 숏 커버링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 네,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데 많이 베팅들을 해놨다가 물가를 열어봤는데 시장이 조금 괜찮아. 많이 내성이 생긴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반대로 오히려 채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유가 없는 수급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이제 숏 베팅을 했다가 롱으로 급격하게 온다는 이유가 있는데 이 생산과 관련된 결국은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유례없는 속도로 이제 회복을 해왔는데 2분기, 3분기가 될수록 모멘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라는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산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계산이 가능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사실 같습니다. 사실 미국 국채 시장 기준으로 선물 거래가 굉장히 크게 네. 하잖아요. 아마 지난주에 미국 선물 롱 잡았던 그 트레이더들은 거의 학살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전혀 예상 못했잖아요. 네. 팍팍팍팍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손절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만약에 물가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긴장을 해놓고 프라이싱도 해놨으면 네. 이제 만약에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으면 안 오르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락폭도 작지는 않으니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대로 수급과 생산에서 좀 이유를 찾아보면 어떨까.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경제가 안 좋다는 건가? 그럼 테이퍼링을 늦출 거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서 테이퍼링이 늦춰지면 주식에는 더 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 지금 잠시 공백기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냐면 네. 세 번째 장표를 띄워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장표가 뭐냐면 독일은 제조업 주문하고 생산 데이터를 같이 발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선이 생산이고요. 파란색 선이 제조업 주문이에요. 네. 보시면은 지난해 말부터 이 차이가 커지기만 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문은 여전히 이 마지막에 꼬리가 내려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월별 등락을 제외하면 주문은 여전히 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계나 내구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어떤가요? 아까 제가 전월비 데이터도 보여드렸지만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생산이 못 따라가면서 금리도 하향 안정이 됐지만 만약에 주문 데이터도 별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경제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수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독일의 주문뿐만 아니라 미국의 내구재 주문, 한국의 기계 주문 같은 데이터들도 다 모두 이렇게 꼬리를 쫙 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병목 현상이라는 게 이제 주둥이에 딱 막혀서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여기도 막혀 있고 저기도 막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가격도 오르는 이런 이상 현상들이 있지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를 보면 어떨까? 좀 길게 보면 내년까지를 보면 어떨까? 이미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생산을 못해서 사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연말 내년으로 보면 이미 받아놓은 주문은 많으니까 저는 좀 마음은 든든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하면 생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 여기서 경제가 제가 아까 모멘텀이 약간 둔화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경제가 이거 좀 느낌이 쎄하네라는 쪽으로 봐야 되냐 그런 상황들은 주문 데이터를 보면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크게
저 훼손된 다음에 네. 이 생산이 쫙 올라가면 주문도 그냥 적당히 예전처럼 할 텐데 생산이 안 되니까 그 모자란 부분을 자꾸 주문하다 보니까 이른바 가수요 같은 게 있는 건 아닙니까? 가주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금융 투자로 해서 선물 포지션도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기업들이 정말로 거래처에게 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100개를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120개를 원하는데 네. 100개를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80개밖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120개를 주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융에서 선물 포지션을 막 거래하는 것처럼 네네. 10개가 필요한데 100개 주문하기는 그거 진짜 다 주면은 다 재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가수요가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실물 지표와 관련된 것들 특히 기계와 관련된 것들은 이 소진되는 원재료와는 좀 다르기 네네네. 때문에 향후에 경제가 좋을 것들을 그래도 저는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연준에서는 약간은 좀 셈이 복잡해지죠. 물가는 높게 나왔는데 생산은 좀 당분간은 좀 슬로우 다운 해질 것 같고 또 미래를 나타내는 주문 데이터들을 보면은 또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약간은 아주 당장 이번 달에 혹은 네. 다음 달에 전격적으로 뭐 엄청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 초조함은 없어졌지만 방향은 저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시기에도 변함이 없다. 라는 네. 생각으로 기본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라는 생각이고 4페이지의 마지막 장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겁니까? 지난해를 떠올려 보시면 연준이 굉장히 생소한 걸 이야기를 했었죠. AIT라고 네. 평균 물가 목표제. 사실은 이거를 지난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지난해 처음 들어봤거든요. 연준이 새로 만든 8월 달인가요? 예, 8월 네. 달입니다. 그 FOMC 회의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네. 나왔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발표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네. 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너무 급박하니까 예, 좀 한번 쭉 프레임, 우리가 통화정책을 이렇게 보고 짜보겠다라고 길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많이 지겹도록 들으시는 단어가 기저효과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숫자가 마이너스 230이면 올해는 플러스 230. 그냥 내비둬도 숫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사실은 이게 금융시장에도 실제 경제를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오해를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평균적으로 물가가 2%씩 꾸준히 느는 거를 확인하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주겠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2%로 갔을 때 통화정책을 변경하겠다라고 했던 게 평균 물가 목표제였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물가가 5% 올라갔으면 사실 진짜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게 그럼 연준은 2%씩 쭉 올라간다라고 올라가야 뭔가 변화를 준다고 했는데 넘은 건지 안 넘은 건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한 겁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파란색 선이 연준의 타겟에 해당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쭉 2%씩 물가가 쭉 올라갔을 때 원 지수가 저런 식의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노란색이 실제 지나온 물가 향후에 예상되는 물가를 저희가 네. 쭉 2022년 말까지 넣어서 그려놓은 건데 2019년도 무역 분쟁할 때는 실제로 타겟을 조금 하회했어요. 2020년에 코로나19를 맞이한 이후에는 연준의 타겟과 실제 미국의 물가가 상당폭 사실은 괴리가 벌어졌었습니다. 연준은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를 다 메꿔야 이때 하락했던 물가를 다 메꿔야 우리는 통화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만났어요. 여기서 6월, 7월, 8월 연말까지 물가가 사실 그렇게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계산을 해도 이미 연준의 타겟에 미국의 물가는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6월에 FOMC에도 이거 테이퍼링 이 정도면 논의를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라고 헷갈릴 정도로 분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직접적인 멘트를 주는 게 사실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통화 정책을 하겠어라고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만 다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고 네.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부합하는 물가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준 입장에서는 저희 뭐 통화 정책은 뭐 오른쪽 깜빡이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제 깜빡이를 좀 킬 정도는 물가는 충분히 올라왔다. 이게 기저 효과 때문만 그리고 병목 현상 때문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물가 5%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연준이 타겟하는 곳에 이 미국 물가가 맞다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환경이 조성되었고,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흐림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네. 아주 이번 주가 맑기만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목요일 날 이 시간쯤 되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코멘트 내지는 플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예, AIT의 타겟에 근접하기도 했고요. 갑자기 여기서 아,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고 7월 8월에 갑자기 빵 터트리는 게 금융시장에는 더 좋을까 더 매끄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연준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리가 있고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그 시장 금리가 한 30bp 가까이 네. 빠져 있잖아요. 그죠? 네. 1.7 제 기억으로 1.75 정도 네. 78 장중에 목 네. 정도까지 갔던 거가 지금 4 몇까지 빠졌으니까 네. 30bp란 말이죠. 꽤 큰 거죠, 사실은.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낮아져 있는 시장 금리는 연준으로 하여금 훨씬 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적극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좀 여유 있게 뭔가 얘기를 해도 시장이 뭐 금리가 지금 앙등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예,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단어들을 하나씩 좀 더 구체화해간달지 네. 좀 더 시간을 우리 임박했다라는 정도의 단어들은 나오면서 시장도 하긴 할 건가 보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번 FOMC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금리가 안 오른다. 그러면 경제가 그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금리에 대해서 오르는 게 좋다, 낮아지는 게 좋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의 입장에서도 경제의 입장에서도 네. 뭔가 이게 잘 시장에서 잘 통화 정책을 흡수해 나가면서 금리가 안정된다면 이거는 좋은 거지만 경제가 만약에 안 금리가 더 빠지면 그런 생각 저도 걱정들을 좀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자,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 이번 주 투자 날씨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흐리다고 했으니까 네. 조금 조심하면서 네. 목요일이 또 중요한 발표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메리츠 이경수 센터장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